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은 가장 빨라야 되고 가장 많아야 되고 가장 높아야 되고 가장 넓어야 합니다. 가장 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고 여전히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로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지 못했고 경험시키지 못했던 놀라운 영원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행복과 또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나누었던 네 가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행복한 자,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네 가지의 자세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착한 마음과 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먼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또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 것을 드려서 내 것을 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하는 삶이고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찌찌찌 하면서 동정심만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복이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남의 것을 더 취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우리들은 그러한 무한 경제 속에서 가장 더 높이, 멀리, 많이, 넓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의 물질까지도 쓸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긍휼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 의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모두는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의 순서를 의에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긍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시고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정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의 의, 전통의 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라는 껍데기만 있었지 그 의를 진정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내용과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당시에 회칠한 무덤은 얼마나 그 외형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요, 이 당시에 무덤은 돌로 된 무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바깥에 이렇게 하얗게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칠을 해서 그 무덤을 잘 보관하고 또 그 거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는 다른 시대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아, 관광지인가 보다, 멋있다, 무슨 어떤 유물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외형이 너무나 보기가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시체가 있고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삶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만 추구하는 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 있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바로 긍휼한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긍휼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까요? 내 밥벌이 하기도 힘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과거에 정말 수많은 눈물과 때로는 피와 땀을 흘리며 정말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으며 아끼며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되고 저를 받아줘야 되고 오히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 왜 나의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써야 합니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께로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부패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믿음 50%, 선한 행동 50%, 그렇게 해서 100%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선한 행위에 강조를 많이 뒀지요. 물론 선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당연히 국률과 같은 선한 행동을 이어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국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더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국률을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렇게 그룹들이 나눠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면 또 앞으로 그럴 경향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국률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이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로 모아주셨고 한 지체로서 쌓아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지체들입니다. 그 한 지체가 빠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건물을 쌓아갈 때 중간에 벽돌 하나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빼놓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금방 무너지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국률할 자를 찾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국률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비록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과거에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나에게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물질을, 나의 사랑을 먼저 드리는 국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뒤편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 10달러를 걷어들여야 된다면 20달러나 30달러를 걷어들여서 10달러는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 10달러와 20달러는
자기들이 다 취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리들이 그렇게 걷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미워했겠습니까? 그러한 세리들 중에도 로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 세리로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였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 마태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마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어수음합니다. 마태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권력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어떤 행복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물질을 얻고 권력을 세리라는 권력을 얻었을 때는 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돈이 있어도 마음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마음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넉넉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뭐지? 참된 복은 뭘까?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참된 행복과 복을 찾고 있던 마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던 마태, 거기에다가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뭐가 정말 딱 맞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자마자 아 이분을 쫓아가면 참된 행복과 진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와 함께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은혜를 받은 자, 참된 구원 받은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긍휼을 추구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데요. 그 뒤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긍휼에는 굉장히 좀 뭔가 둔한 영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삶이 긍휼한 삶인지를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7절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하시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34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받은 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패러그래프, 한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도와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서를 두 번을 반복하세요. 즉, 긍휼한 자는요, 여러분, 아휴, 지가 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요청하겠지 뭐. 아휴, 뭐 살만하니까 뭐 그렇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 자는요, 내가 기도하면서 보기에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뭔가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나에게 과거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재정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면 가서 그에게 나의 사랑을 주고 나에게 물질로서, 나의 에너지로서, 나의 시간으로서 가서 그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성도들을 돌보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먼저 베풀 줄 알아야 그 은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 다친 마음이 있다면 과거의 상처와 어떤 의견 대립으로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으로 막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인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랴, 그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랴, 그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랴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긍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자기가 먼저 오겠지. 여러분이 먼저 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이 먼저 에너지를 그를 향하여 베푸십시오. 그것이 바로 긍휼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다는 건 아니에요. 네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조건절, if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긍휼을 베푼 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도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 또 나에게 과거에 큰 상처를 줬는데도 그거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내밀지 않으면 내민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긍휼을 베풀게 되잖아요. 원수였고 죄인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로 끝났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라는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긍휼에 더욱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긍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에너지와 물질까지도 필요한다면 가서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충만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저는 긍휼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한 삶을 살기를 위한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애틀 평강전 우유교회가 긍휼의 은혜가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갖고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에 그저 감사하며 긍휼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국률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물질까지 필요하다면 나의 시간까지 필요하다면 나의 에너지까지 줄 수 있는 국률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률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